네, 이번 시간에는 통신의 속도와 용량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조 속도입니다. 1초 동안에 변조된 횟수를 구하면 변조의 속도, 1초 동안에 전송된 데이터 비트 수를 구하게 되면 신호의 속도, 단위 시간당 전송되는 데이터 양을 구하게 되면 전송의 속도, 배열호 속도는 데이터 신호와 동기 문자와 상태 신호가 다 합쳐진 속도로 반응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변조 속도 같은 경우에는 1초 동안에 변조되는 한 개의 신호가 변조되는 시간을 나누게 되면 나오게 되는 속도가 변조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 신호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조 속도에다가 변조 시 상태의 변화 수를 곱해주게 되면 신호의 속도가 됩니다. 보통 시험에서는 변조 속도가 주어지고 상태 변화 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노, 디, 트리, 쿼드 같은 경우에 1, 2, 3, 4로 각각 매핑을 하셔서 곱해주시게 되면 신호 속도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이키 스트와 샤오론을 한번 보실 건데, 일전에 아날로그 전송 방식을 배우시면서 다섯 가지 단계를 학습하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 단계인 표본화에서 표본화 이론을 근거로 몇 개를 추출할 건지 표본화 개수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나이키스트 샤론 혹은 샤론 나이키스트 샘플링 이론을 학습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학습을 하시면서 나이키스트와 샤론의 이름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잡음이 없는 채널과 잡음이 있는 채널로 나눠 봤을 때 각각 전송 속도와 주파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공식을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통신 용량을 한번 보고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용량은 단위 시간당 전송할 수 있는 맥스 정보량을 통신 용량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잡음이 있는 채널의 예로서 샤론을 보게 되면은 이런 통신 용량은 W 대역폭에다가 로그 2에 1 플러스 n분의 s라고 해서 n은 잡음의 전력이고 s는 신호 전력입니다. 이런 용량은 대역폭과 신호 전력에는 비례하고 잡음 전력에는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라는 공식을 도출해냅니다. 이렇게 샤론뿐만 아니고 잡음이 없는 채널에서는 나이키스트 이론을 적용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어려운 연기들을 계속했는데 실전에서는 대체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속도 문제 같은 게 나오게 되면, 아까 그 신호 속도 같은 경우에는 변조 속도에다가 변조 시 상태의 변화 수를 곱한다라고 해서 1, 2, 3, 4가 각각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봤었는데, 문제에서 만약 쿼드 비트를 사용하고 변조 속도가 1600이다라고 하게 되면 1600에다가 쿼드니까 4를 곱하면 6400이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1분간의 송신 가능 속도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한번 한 단계를 더둔 거죠. 보통 이런 속도에서 BPS는 세컨드이기 때문에 시간이 초 단위인데, 여기는 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곱하기 60초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랬을 때 통신 속도가 200 보고 보당 신호 레벨이 4다라고 했습니다. 신호 레벨이란 거는 저희 계속 배웠던 얘기 중에 한 신호당 전송 비트 숫자가 여기 N승으로 표현이 되게 되고, 지금 신호 레벨이 4이기 때문에 2의 2승으로 표현되게 되죠. 그리고 신호당 200 보니까 1초 신호당 200개의 보가 전송이 되게 되니까, 이런 신, 그 신호당 2개의 변화가 있을 거고, 2개가 전송이 될 거고, 200보가 전송이 되니까 2 곱하기 400. 그래서 여기에는 이 2하고 200을 곱해서 400이 1초 동안에 전송되는 양인 것을 구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60초기 때문에 다시 400에서 60을 곱하면 24,000bps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속도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샤넌이랑 나이키스트를 가지고서 공식을 좀 봤었는데,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채널 대역폭이 150, W가 150이고, 로그 2에 1에 n분의 s인데, 이 n분의 s도 이렇게 통째로 15라고 주어진 경우에는 W 150에다가 로그 2에 1 플러스 15니까 16이죠. 그러면은 2에 4니까 로그 2에 4니까 4. 그래서 150에다가 4를 곱하면 600.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네, 실전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 숫자들 가지고서 생각나는 공식 집어넣고 만드시면은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